국민의힘 의원 여러분, 먼 길 달려와 주신 저희 대통령님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기분 좋지 않습니까? 네. 오늘 여러분이 바로 이 순간이 아 우리가 의석수는 좀 작지만은 우리가 진짜 집권 여당이구나 하는 거 느끼시죠? 예, 대통령께서 오늘 정말 바쁜 일정에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. 오늘 우주항공청 오늘 개청식을 하시고 사실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원들 첫날 연찬에 워크샵 한다고 하니까 모든 일정을 다 조정하셔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다.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화답을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은 박수 받는데 함성을 듣는데 익숙해 주셔서 이 정도 가지고 여러분이 당선됩니까? 안 되잖아요. 다시 한 번 더 하시죠. 예, 예, 정말 감사합니다. 아마 오늘 여러 가지 우리 당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우리 의정 활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관해서 강연을 통해서 좋은 말씀을 들었고 우리 스스로도 많이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. 아마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특히 오늘 대통령께서 저희들한테 또 좋은 말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요쯤에 말을 아끼는 게 좋겠습니다. 예, 여러분 감사합니다. 저도 연찬회에 여러 번 왔었죠. 근데 대통령님께서 오시는 연찬회와 아닌과는 그 하늘 땅 차이였습니다. 근데 우리가 오늘 대통령님 이렇게 모시고 같이 식사를 나눈다는 이것이 우리가 여당이고 얼마나 또 자랑스럽고 첫날에 그 바쁘신데도 와주셨다는 것은 우리 대통령님이고 우리와 하나가 되시겠다는 아주 큰 행보라고 봅니다. 우리 대통령님과 함께 오늘 즐거운 만찬하고 또 이 힘으로 4년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 제가 우리 대통령님 그러면 화이팅으로 한번 하고 마이크를 넘겨드리겠습니다. 대통령님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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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석열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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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 오늘 여러분 보니까 아 정말 그 스트레스가 풀리고 힘이 납니다. 정말 지난 그 대선부터 시작해서 뭐 지방선거 또 이번 총선은 어려움도 많았습니다만은 여러분들과 선거와 또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서 한 몸이 돼서 그동안 싸워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늘 뵈니까 제가 그냥 기분이 좋습니다. 그냥 그리고 선거 끝나고 여러분들한테 한 분 한 분 축하 인사를 다 드리지 못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한꺼번에 축하 인사 드리는 걸 좀 양해해 주십시오.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. 앞으로 4년 동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서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파이팅 해 주십시오. 제가 매년 그 우리 의원 연찬에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오늘은 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되는 이 첫날이라 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.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당과 국가의 귀중한 자산입니다. 이제 지나간 거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한 몸이 돼서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개혁하고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그런 당이 되고 저도 여러분과 한 몸으로 뼈가 빠지게 뛰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